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2020년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새해가 밝았고요. 2020년 1월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그리고 대인관계, 연애, 그리고 뜻밖의 행운 여러가지 많이 알아볼게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폭타.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 1월 총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020년이고요. 여러분들의 1월 운세입니다. 자, 일단은 축하드려요. 완성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 스타의 타로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행운을 만나서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까지 있죠. 일단은 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짝남과 썸남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될 거고요. 발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그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고요. 자,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일단은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약간 경고등이 지금 반짝반짝 거리고 있고요. 완성과 스타를 만나지만 여러분은 덜컥하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왜냐면요, 이렇게 라이벌, 황제, 여황제와 황제 라이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마법사의 타로,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가는 길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요, 학업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옳은 선택하고 있는 거니까요. 야, 이 라이벌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악마이고 여러분은 심판하려, 여러분은 재단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앞길을 막을까요? 왜냐면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그걸 질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뭐 대인관계, 아, 요거 조금 안 좋아요. 자, 연인 사이는 좋지만 비즈니스에서 대인관계 라이벌이 등장하고요, 여러분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걸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냥 하던 거 하시면 돼요. 전차,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역시 고춧가루가 다시 등장해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 여러분은요, 이 사람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자기 하시는 일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균형과 조화, 절자의 타로가 한 가운데 나와 있죠. 여러분 1월달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그냥 일 하던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태클 거는 사람이 나타나도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게 여러분의 1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은요, 여기 보시면 연인과 태양과 그리고 행운, 일도 잘 풀리고요. 연인, 그러니까 짝남, 썸남 뭐 여러가지 다 잘 풀려요. 만약에 제의를 원하신다면 제의 가능성이 어마어마 무시한 게 바로 1월입니다. 너무 잘 되니까요, 태클을 걸려고 고춧가루 라이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변화, 그리고 죽음의 타로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깎아내리고요, 여러분을 힘을 빼놓으려고 하고요,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을 노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내가 정말 뭐가 잘못되고 있나 주춤하게 만드는 거죠. 그분이요, 이를테면 여러분을 좌지우지 하실 정도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한테는 여러분이 굉장히 눈에 가시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안 놔둡니다. 알면서도 그냥 잘 되는 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1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여러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조화, 절제, 그냥 이런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전차의 타로 있죠, 그냥 가면 되는데, 자, 이분도 만만치 않게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노인, 힘을 쫙 빼놓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의 관여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은 영향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온다는 말을 탄 기사거든요. 자, 합격 기운이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자, 너무 잘 풀려도요, 고춧가루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탑,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한테 자칫 얽히게 되면요, 여러분
1월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이 완성과 스타, 그리고 행운과 태양, 이 좋은 기운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시하시고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광대로 상징되는 좀 불안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걱정스러우실 것 같으신데요.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칼에 타러 칼을 휘두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 누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다, 좀 참아라, 뭐 이런 얘기 해도 절대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고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12달 2020년 봤을 때요, 1월이 최고예요. 자, 완성과 행운으로 시작하기 쉽지 않고요. 야, 이 중간에 거쳐서 오다가 저 여기 이렇게 정말 정말 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의 결과가 기대된다는 거고요. 저기 또 태양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운이 좋다는 거예요.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1월달 여러분은 정말 정말 운이 좋습니다. 자, 얼마나 일이 잘 풀리면 여러분 고춧가루, 여러분은 태클 놓는 이 라이벌 악마와 거꾸로 매달린 산의 죽음과 무너지는 탑이 다 등장합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힘내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하루하루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일을 진행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기운이 가장 좋은, 저는 감히 2020년 중에 1월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고요. 자, 이 키워드 타로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춧가루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라이벌 등장했을 때 제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막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냉정함을 상징하는 여황제의 타로 나와줬고요. 자, 두 번째는 예, 감정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황제의 타로예요. 자, 그 고춧가루들 있잖아요. 가볍게 가볍게 상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황제고 어차피 이 라이벌들의 논리는 여러분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광대의 타로. 여러분 스스로도 사실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비즈니스에서만큼은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불안이 엄습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감정적인 동요, 냉정하게 억누르시고요. 자, 교황의 타로입니다. 싸우지 마시고 싸울 필요는 없으세요. 어차피 논리가 이 억지 생때를 부리는 이 라이벌들은 여러분을 논리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 자, 그리고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냥 살살살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입이 꽉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지도 마시고요. 싸우지도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그냥 바로 잠잠해지시는 이런 분들이에요. 악다구니를 쓰면서 여러분과 죽음, 무너지는 탑,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끌어내리라고 하시겠지만, 자, 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높은 자리라고 해서 지위가 높다는 게 아니라요. 돌아가는 상황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해요.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그냥 내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극받지 마시고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1월 완성과 행운, 그 다음에 행운과 태양으로 감히 말씀드리는데 2020년 최고의 한 달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춧가루들이 덤벼도 가볍게 가볍게 넘기시면서 최고의 한 달, 최고의 한 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2020년 여러분 1월 한 달의 총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이라든지 비즈니스,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 자, 2020년 1월 여러분의 총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 가운데 악마의 카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너무너무 안 좋아요. 자, 여기 무너지는 탑도 참 맨 처음 자리에 또 나와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아쉽지만 2019년에 좀 안 좋았던 기억들, 안 좋았던 추억들, 안 좋았던 일들이 자 1월 이 한 달에도 좀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자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자 1월 달이 끝나봐야지 아는 겁니다. 절대로 처음에 초반에 좀 무너지는 탓과 죽음 안 좋다고 해서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1월 초반엔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사실 기다리던 연락도 들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1월이 끝나보고 1월 마지막에 이렇게 평균을 내봐야지 1월 한 달이 좋았구나 나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초반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요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이렇게 행운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도 있습니다. 태양 옆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굴곡이 있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죽음의 타로도 나와줬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도 여기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1월 마음 잡고 노력을 해 보시겠지만 노력을 하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 노력했는데 또 나쁜 일이 생기고 결과가 안 좋고 그래서 더 힘을 냈는데 또 결과가 안 좋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힘을 쫙쫙 빼놓는 이번 한 달이 중반까지는 될 겁니다. 1월 중반까지는 아마 그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끝물이 좋아요. 마지막 요 마지막 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행운이 있고요 완성이 있고요 자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까지 이렇게 나와줬어요. 자 기다리던 소식 기다리던 결과는 이렇게 1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불현듯 나타날 거고요. 자 전차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만 계셔도 되는 거예요. 자, 가만히만 계셔도 그 소식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카드 그리고 냉정함의 타로 그다음에 교황의 타로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조금 안 좋고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1월 거의 끝물로 갈수록 아 힘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재회를 기다리신다면 1월 마지막 주가 될 거고요. 뭐 비즈니스에 대한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면 1월 마지막 주에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처음에 노력하셔도 자꾸 안 되고 하니까 느낌적인 느낌 오실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에너지 확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 한가운데 악마 카드 나와줬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고춧가루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게 하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여러분의 스트레스 그냥 아무것도 다른 생각 하지 못할 만큼 아 그냥 너무 힘들어서 긍정적인 마음이 아주 부정적으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자 변화의 타로 여기 나와줬죠.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긍정적인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해도 이 악마 여러분을 힘들게 한 이 사람들이 기운을 쫙쫙 빼놓을 거예요. 정말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자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1월달이 다 가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 진짜 어지간하면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산의 이 조합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면요 행운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진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월 버리시고요. 마지막 한 주에 모든 게 쏠려 있는 거예요. 영광은 마지막 한 주에 있습니다. 여기 스타 뜻밖의 행운과 기회가 여러분 앞에 덩그러니 나타날 거고요. 완성 그냥 포장까지 다 돼가지고요. 택배로 딱 날라올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가 있고요. 자, 전차의 타로 그냥 버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월 첫째, 둘째, 셋째 그냥 버티십시오. 마지막 주는 여러분 거예요. 자 황제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 그리고 교황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버티시는 겁니다. 한가운데 키워드가 이렇게 악마의 타로라서 제가
조금 식겁했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게 몰려 있으니까 여러분은 참고 자, 1월의 마지막까지는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3장에 자, 3장에 키워드 타로가 있고요. 자, 이 타로로 그래도 1월 초반부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 초반부 힘들었을 때 어떻게 초반과 중반을 견디셔야 되는지 제가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법사의 타로니까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하는 공부 하시면 되고요. 일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연인의 타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 절제 균형의 타로. 연인한테 좀 기대서 1월의 초반 중반은 좀 쉬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요 그냥 꾸준히 하시는 거 하시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뭐 짝남이나 썸남 아니면은 정말 연인이 있으시다면 연인한테 이 얘기 다 털어놓으시고요. 예, 그분들한테 위로를 조금 받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만약에 연인이 없으시다 그러시다면요, 이건 대인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칸 가운데 악마의 타로가 있다고. 자, 그리고 이게 키워드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게 한다. 이거는요, 고춧가루가 아니라 그냥 부모, 형제, 뭐 친구들, 그냥 막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느낌적인 느낌 좀 다릅니다. 그냥 고춧가루랑 어쨌든 대인관계. 연인과 짝남, 썸남한테 위로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좋은 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분한테 얘기를 털어놓고 방법을 좀 찾거나 잠시 쉬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다만 여러분은요,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 그분한테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너무 의지한다거나 짝남이나 썸남, 연인한테 너무 다 털어놓으면요,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바로 그런 상황을 이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의 위로는 받되 마법사의 타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20년 1월 두 번째 선택지. 처음에 악마가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식겁했는데, 그리고 자, 이렇게 무너지는 탑으로 시작합니다. 1월 초반, 중반 너무 일이 꼬여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힘 빠지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견디십시오. 이 스타와 교황으로 가는 이 1월 끝물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기다리던 연락, 비즈니스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 좋고요. 자, 첫 1월의 시작.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은 버티면 되시는 거예요. 끝물이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기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2020년 1월입니다. 1월 한 달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뜻밖의 행운이라든지 비즈니스, 대인관계, 연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자, 1월 여러분들의 총운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감정의 타로, 완성의 타로,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는요, 자, 연인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재회를 원하신다면 재회를 하실 거고요. 짝남, 썸남 관계 발전 원하신다면 그냥 사귀게 되실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비즈니스까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요, 자, 연인 요런 감정의 문제가 잘 풀리면요 비즈니스까지 무리해서 뛰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거는 제가 좀 주의하셔라 그렇게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비즈니스에서만큼요 제가 100점 만점에 한 75점 드릴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거나 회사 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셨다, 아니면 이제 새로운 뭐 출근을 하셨다 그러시다면요 자중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리저리 눈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한 달이 되시는 거, 1월이 되시는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 꼭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감정이, 이런 감정, 연인 요게 잘 풀리면은요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요 막 뛰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칼이 있고요,
좀 냉정해지시라는 거고요. 자, 스타. 자,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집니다. 야, 요거 내가 다 먹어버릴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드시겠지만 노인의 타로 지켜보셔야 되는 거지. 자, 1월달은 비즈니스까지 뭔가 손을 발을 넓힐 그런 시기는 아니세요. 바로 거꾸로 매달린 사내를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을 주춤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다시 시작한다, 힘을 낸다 그러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평가를 굉장히 가혹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자, 비즈니스에서만큼은 75점. 새로운 일을 벌리시기보다는 현상 유지하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유는 여러분 1월 한 달 연인의 타로가 너무 좋습니다. 뭐 하나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즈니스는 조금 정체의 시기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광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행동, 오바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바로 이렇게 죽음의 타로를 만나게 되죠. 자, 좋아하는 절제 균형, 여러분이 아무리 아 좀 참자 참자 해도 자, 변화의 타로 한번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들떠서 하지 않은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행운의 타로 있습니다. 사실 기분이 좋아야지 다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일을 해야지 결과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상황이라면요, 행운이 있고요, 심판의 타로 있고, 연인의 타로, 연예의 타로 여기 또 다시 나와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좋은 기운이 충만한 게 충만해요.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행동하시라고 말씀을 웬만하면 드리는데요. 자, 여기 냉정함의 타로가 있고요. 자, 여기 마법사의 타로가 있습니다. 마법사는요,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일, 학업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 무너지는 탑을 만나는 요 조합을 제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하는 일이 결과까지 좋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기분이나 감정대로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과 태양, 타로는 언제나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좋은 감정, 예, 짝남이나 썸남, 연인의 문제가 잘 풀린 만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태양으로 예, 끝을 맺는 만큼 1월 한 달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있다, 그런 건 느끼실 거예요. 다만 그냥 주의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일을 벌리지 마셔라,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대인관계 한 90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는 역시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제일 원하신다면 이 1월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만큼 120점, 연인관계 120점이니까 비즈니스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75점 정도 된다, 그냥 가볍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한가운데의 키워드 타로는요, 광대로 상징되는 엉뚱한 행동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나 일, 그리고 공부하시는 학업 관련해서 그런 엉뚱한 행동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75점. 그래도 잘 1월 한 달 마무리 하시려면 비즈니스에서는 또 어떤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연인 관계는 너무 좋으니까요. 자, 비즈니스에서 집중해서 한번 키워드 타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천차의 타로. 자, 그리고 교황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전차의 타로는 역시 밀어붙이는 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나타내지만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악마로 상징되는 뜻밖의 트러블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교황의 타로. 자, 그렇습니다. 너무 자신의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현상 유지만 해도 2020년 1월 한 달은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시기 아주 좋은 한 달입니다. 자, 교황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연인 대인관계 잘 풀리면요, 그만큼 비즈니스는 정체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냉정해지시고요. 일 벌리지 마시고요. 새로운 거에 뛰어들기보다는 준비하는 시기를 삼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으세요. 자, 행운의 타로도 시기적절하게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타로도 이렇게 결론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제가 단지 살짝 조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인의 기운이 감정이 술술술 처리되고 좋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1월 제일 원하신다면 연락하시고요. 짝남과 썸남 가만히 두지 마시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대시해 보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감정으로 시작돼서 감정의 완성 태양으로 끝납니다. 예기치 못한 행운이 여러분이 기다릴 거예요. 연인 사이 많은 관계 발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1월에 총운 세 번째 선택지. 자, 2년 연인 사이 가장 좋은 1월이다 말씀드리면서 폭탁